월요일인 오는 30일은 한국 전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는 등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모레 31일 화요일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레 31일 저녁부터 또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31일 화요일에는 한반도 왼쪽에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대륙성 고기압이, 한반도 오른쪽 상단부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것이 보입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반도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바람길을 만들면서 이 바람길을 따라 북극의 찬 공기가 막힘없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2일 목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일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저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게 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기도를 보면 다시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게 되면서 4일 토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다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